또 새로운 인물, 또 새로운 인물. 왜 그럴까요? 이게 보면 지금 우파의 제대로 된 정치인이 지금 안 크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자꾸 기존 정당에선 없으니까 외부 인사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뭐 송중기나 뭐 장동건이 대통령 후보 되겠죠. 이런 식의 그 지금 우파 정당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이제 그 원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의 이런 고견을 듣고 제대로 성장하는 정치인들이 좀 이제 생겨야 된다. 지금까지는 없는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. 제가 어제 이제 나경원 뭐 저출산 뭐 부위원장 뭐 이런 기사 관련해서 요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하면서 제가 뭐 누구한테 묻겠습니까? 우리 박성근 의원님한테 제가 전화를 걸어서 국민의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뭐 이제 국민의힘 차기 당권은 누가 되는 게 맞습니까? 이런 걸 제가 여쭤봤더니 정말로 제가 완전히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. 정말 이렇게 어르신분들은 정말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보다 정말 한 단계를 더 나아가시는 정말 삶의 지혜 이런 걸 갖고 계신 그 고견을 앞으로도 수많은 정치인들이 어르신들한테 듣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 우리 곽성모 의원님이 그건 제가 말하면 그건 예의 어긋나는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뭐 이제 우파 정당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또 어르신 근데 오늘 뭐 계신 우리 훌륭하신 어르신 분들한테 저희가 다 들으면 될 것 같고요. 그와 함께 지금 우파 정당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비겁함입니다. 비겁함. 네? 제가 그 MBC 현직 기자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정국 때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태극기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수많은 좌파 언론들이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했죠. 어떻게 MBC 현직 기자가 태극기 집회를 나가냐. 자기네들은 촛불 집회 나가면 정의로운 사람, 태극기 집회 나가면 뭐 극우, 또라이, 편향적 기자 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 수많은 현직 정치인들은 비겁하게 다들 발을 빼거나 심지어 뭐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이제 어르신들 앞에서 써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항상 방송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자기만 살겠다고 마치 세월호에서 혼자 도망간 이준석 선장 같은 그 똥바른 정당 사람들 똥바른 정당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국민의힘에서 득세를 하고 있는 이 현실 대부분 정치인들은 비겁하게 광화문 광장 나선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. 지금 여기 계신 어르신 분들 우리 정말 우리 원로 정치인 여러분들 너무나 용감하게 그 추운 한겨울 정말 그 무더운 한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날도 눈이 막 쏟아지는 날도 나오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좌경화되진 않았던 겁니다. 정말 여러분들 덕택입니다. 그래서 사실 정말 그 이제는 좀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님도 나오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처참하죠.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. 그것도 제가 직접 말하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우리 곽성문 의원님한테 들으실 겁니다. 제가 어제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. 엄청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과연 국민의힘 지도부가 과연 들어야죠. 들어야 되는데 참 이 국민의힘 이 집권 여당이 참 고쳐야 할 부분이 정말 많다. 하물며 그 요새 MBC 조작방송 심각했지 않습니까? 제가 MBC 조작방송에 대해서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뭐 저희 MBC 제가 또 MBC 노동조합을 직접 설립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민주노총 노조에 맞서 싸운 사람인데 저희 MBC 노조에 있는 선배들이 뭐 이제 그 국민의힘 뭐 MBC 조작방송 진실찾기 TF 뭐 박대출 의원이 위원장이지만 거기에 연락해서 김세희를 TF에 넣어야지 누굴 넣냐 했더니 그쪽에서 온 대답이 김세희는 좀 극우라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그랬답니다. 국민의힘 국회의원. 그러면 도대체 MBC TF는 어떤 사람을 뽑고 싶어 한 건지
참 아직 갈 길이 멉니다. 갈 길이 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마저 포기하면 정말 대한민국은 이제 미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이렇게 가장 용감하게 가장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태극기를 들고 나와주신 정말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 그리고 용감하신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